자, 이번에는 히어로즈라고 하는 의뢰에 들어있는 것들이 오브젝트가 들어있어요. 슈퍼맨 오브젝트, 배트맨 오브젝트, 아이언맨 오브젝트. 이름은 슈퍼맨, 전화번호는 이렇고, 그리고 페이. 한번 출동하면은 시간당 10달러씩 지불해야 돼요. 시급이죠. 시급이 10달러. 슈퍼맨은 10달러, 배트맨은 12달러, 아이언맨은 13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이것을 조금 좀 아우리 페이먼트 나중에 우리 여러 가지로 바꿔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슈퍼맨 해서 이렇게 뽑아 놓는 것도 괜찮겠죠. 요 녀석을 잘랐어. 그대로 두고,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도 잘랐어. 잘랐어. 이번에는 Let, 배트맨 이걸 이렇게 주는 거죠. 배트맨. 그리고 또 아이언맨도 잘라서 이렇게 Let, 아이언맨 이걸 조금 예쁘게 안 되나요? 조금 예쁘게 됐습니다. 예쁘게 됐네요. 그런 다음에 요 녀석도 통째로 잘라서 여기로 와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나요? 슈퍼맨. 그죠. 여기는 배트맨. 여기는 아이언맨.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보기 좋죠. 그죠? 하나씩 나눠 놓고. 이렇게 오브젝트 자체도 이렇게 리스트의 엘리먼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 가지 메소드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 볼게 뭐냐니까 인덱스 오브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인덱스 오브. 그 다음에는 엘리먼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슈퍼맨 해볼까요? 슈퍼맨. 그리고 좀 대보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걸 컨솔로그 하겠습니다. 컨솔로그 인덱스 오브를 보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해서 인덱스 오브 배트맨 해볼 수가 있고 인덱스 오브 하는 김에 뭐 아이언맨까지 아이언맨 하고 뭐 하는 김에 버드맨 근데 버드맨은 빨간 불이 떴어요. 우리가 버드맨이 없네요. 그러니까 버드맨도 하나 만들어주죠. 일단 버드맨이고 이름은 버드맨 시급은 15달러. 전화번호는 이런 전화번호. 버드맨 출동하려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출동하게 되면 시급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 콘솔 로그 인덱스 오브 버드맨 해서 버드맨의 빨간 줄은 사라졌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콘솔 로그를 해보죠. 저장하면은 0, 1, 2, 마이너스 1이 떴어요. 슈퍼맨은 인덱스가 몇 번이란 말이에요? 0번. 그리고 배트맨은 1번. 아이언맨은 2번. 그런데 버드맨은 여기에 없죠. 없으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